벤츠 SLC 로드스터 공개 신차급 페이스리프트 눈길. 메르세데스 벤츠는 16일 SLC 로드스터를 공개했다. 기존 SLK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SLC는 디자인을 비롯해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적용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벤츠의 새로운 정명법에 의한 SLC는 최근 벤츠가 선보인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된 전면 디자인이 특징이다.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된 확대된 그릴과 공격적인 디자인의 전면, 범퍼를 통해 보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한 하드탑 시스템을 개선해 40kmh에서도 탑의 개폐가 가능하다. 실내에서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띈다. 실내 곳곳에는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 소재를 적용해 스포티한 감각과 고급감을 함께 높였다. 특히 대시보드 상단과 도트림 상단에 나파 가죽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인포테인먼트 사이즈는 7인치로 확대됐다. SLC는 북미 사양의 경우 SLC 43 AMG와 SLC 300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SLK 55 AMG를 대체하는 SLC 43 AMG는 자연흡기 엔진을 대신해 3리터 V6 트윈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362마력, 최대 토크 53kgm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96kmh 가속은 4.6초, 최고 속도는 250kmh에서 제한된다. SLC300은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41마력, 최대 토크 37.6kgm을 발휘한다. 또한 유럽 사양의 경우 SLC180, SLC100과 디젤 엔진의 SLC150D가 함께 출시된다. 엔트리 모델인 SLC180에는 1.6L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154마력, 최대 토크 25.5kgm을 발휘한다. SLC100은 2L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181마력, 최대 토크 30.6kgm다. SLC150D에는 2.1L 4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 최고 출력은 241마력, 최대 토크는 51kgm다. 모든 SLC 라인업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는데 SLC150D, SLC300, SLC43 AMG에는 기본 사양이며 SLC180과 SLC100에서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벤츠 SLC는 내년 1월 중순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판매가 시작되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